얼른 자. 내일 아침 수술인데. 잠이 안 옵니다. 왜 잠이 안 와? 응? 무서워? 조금. 정봉아, 오늘 엄마가 낮에 여기 간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. 혹시 잘안될 확률도 있냐고. 한 개도 없대. 진짜야. 엄마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? 엄마, 그리고 저녁에 아빠랑 나가서 갈비 먹었어. 엄마가 수술 걱정됐으면 아빠랑 외식했겠어? 엄마, 아빠는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한다니까?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, 응? 얼른 주무시게, 응? 알았지? 왜 이래, 우리 아들, 응? 그큰 수술도 잘 해놓고서. 엄마는 강한 사람이잖아요. 엄마는 강한 사람인데 아들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 내 새끼가 왜 약해? 엄마 닮아서 네가 얼마나 강한데, 응? 뭐 아무나 그 힘든 수술 다 이겨내는 줄 알아? 정봉아, 그거 대단한 거야, 응? 네가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야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얼른 자, 엄마. TV 좀 보고 올게.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.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.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. 거기서 뭐 하세요?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? 텔레비 좀 본다고. 어머니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. 쉬운 수술이에요.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수술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. 내 명상 받는 줄게. 아이고, 왜 이러실까? 지금까지 잘 버티시더니. 근데 우실 일이 아니에요. 정말 금방 끝나는 수술이에요. 제가 딱 한 시간 안에 끝내고 나올게요. 네. 아이고, 너 마음고생이 심한데. 아, 이제 다 끝났는데 다 잘 이겨내시고. 지나간 대로 그런
아유, 선생님.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행히 위치도 바로 잡았고 출혈도 별로 없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이고, 고생 많으셨습니다, 선생님. 이제 앞으로 당분간 저 보실 일 없을 겁니다. 10년 뒤에는 뵙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임정봉 씨, 네, 거의 다 깨셨어요. 정봉아. 정봉아, 엄마야, 엄마. 아. 수술 잘 끝났어. 고생했어. 고생했다. 엄마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. 또 아가야는 어떠? 정봉아, 수술 깨끗하게 잘 됐단다. 어? 걱정할 필요 없다. 다 좋단다. 어? 하나. 뭐요? 어? 피자. 어? 커피는 괜찮아. 아이씨, 뭐야?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.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이다.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.